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간중간에 10분씩 쉬는 게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 좀, 쉬는 시간 좀 줄이고,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낫겠죠? 쉬는 거는 쉬어야 되니까. 자, 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저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하면은, 저는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가 늦으면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예, 맞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중간에 해지 되면 뭐? 그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공장은 임대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 무조건 매매만 하면 됩니다. 주택은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나 이거 신경 안 써요. 그거 넘어간다. 공장은 임대 신고 안 합니다. 매매만 한다. 그 이제 실거래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공장 아니고 주택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실거래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보면 우리 갭 공인중개사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실거래 신고하는 걸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캡처해놓은 게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매매해서 실거래 신고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다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 신고 이거는 후반부에 내가 하기로 했다. 이래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 무슨 공장을 찾겠다고 이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꼼꼼하게 많이 들어. 막 자기 있는 물건 막 그 막 다 이렇게 데리고 된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 납품하는 납품 날짜도 맞춰야 되고 모든 게 바쁜데 공장을 옮겨야 되겠고 막 이런데 막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대고 돼 있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고객 상담 카드를 하나 만듭니다. 이것만해도 충분해요. 이 파일 여러분 이 파일을 자, 이 파일 딱 체크 해놓으세요. 나중에 파일을 싹 다 드릴 겁니다. 여기 보내놔놓으면 여러분 다운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활용해 쓰시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PPT 파일입니다. PPT 파일.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왜 쓰셔야 되냐면은, 자, 봐요.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것을 카페에 제일 첫 번째 올려놓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뭐 가지고 공부 서류를 보고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런 표시 있는 거는 도로 표시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 이렇게 만들어. 자, 만들면은, 아직도 공장을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소장님, 공장 지분 불러주고, 대지가 몇 평이고, 금액이 얼마고, 호스트가 있다, 없다. 물건 하나 봤는데, 최소 5분 이상 걸려. 근데 이걸 딱 작성해놓으면은, 제가 소장님 원하는 물건 지금 두 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검토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칙칙! 끝! 몇 초 걸리십니까? 금방 내 말로만. 두 개 날아갔어. 상당히. 왜? 그래서 매물이 접수되면은 이런 현황서를 빨리 만들어 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장님 내가 두 개 보내드리니까 자, 말로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말로 요즘 녹취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보내놓으면 근거가 남아요. 매물 줬다는 근거가 남잖아. 내가 몇월 며칠에 줬다는 근거가 다 남는 거. 뭐든 할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았다 이 말이야. 물건을 받았을 때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받았더라? 경상도 말로 꼬롬하게 난 걸 아는 사람? 모르네.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슬쩍 이렇게 매물을 이렇게 계약 진행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은 어느 부동산에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몰라. 몰라서 막 계약을 우선 했어. 만약에 왜 내한테 연락도 안 하고 했는지 그때부터는 완전 신뢰 깨지고 나면은 그 부동산하고 그 부동산만 계약 공동중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저런 저 높으신 지회장님들하고 만약에 이랬다 그 일대하고 공동중개는 아예 꿈도 꾸지 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매물을 받으면은 어느 부동산으로부터 받았다 여기 접수할 때 접수 날짜까지 딱 적어서
항상 그래야 돼요. 그게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신뢰 한번 깨지고 나면은 공동중개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거는 PPT 파일이거든요. 여기는 상호. 그럼 이것만 봐도 벌써 명 부탁 찰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호. 그다음에 언제 접수됐다. 그러면은 두 달, 석 달 공장은 5, 6개월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접수됐다. 그러면 매물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공장이 이렇게 생겼다 사진도 들어가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위치도 적고 여기 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부동산이다. 다 주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이 PPT가 복사해서 뭐를 지운다? 지하분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블로그 할 때 보면은 그 뭡니까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있죠? 예, 네. 그걸 해서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막 복사해서 직접 그거 캡처해갖고 그냥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지가 어떻고 저떻고 공 뭐 지목이 뭐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공이라니까 개 공인중개사 얘기해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참네 웃자고 여섯 자가 안 들어갔어. 개별 공시지가 줄이갖고 개공이야. 근데 내가 저걸 갖다 개 가 이랄까 그냥. 개공이라서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공장동 사무동 이렇게 얼마 몇 평 그 다음에 준공이 언제 됐다 용도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게 공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 주거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근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근생 말고 갈로울고 제조업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수리업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장 등록은 근생 갈로일고 제조업소만이 공장 등록이 된다. 아시겠죠? 그 뒤에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몇 메다 도로에 접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재원이 어떻다. 호스트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동력 전기가 얼만큼 들어와 있다. 그 전기가 얼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동력 계약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전력. 통상 기계 공장들은 30에서 50 정도를 쓰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100kg 넘어가 그건 뒤에는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당 평당 얘기. 평당. 자,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지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지 기준. 요 사무도이고 공장도입니다. 요 공장동 사무동 요 대지입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빨간 대지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임대 바닥 면적 옆면적입니다. 옆면적 요거는 사무동이 1층 내지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거의 다 단층인데 중간에 중층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2층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든 바닥 면적 하지만 연면적으로 접근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접근하고 보증금은 그 월 차임의 10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 월 차임이 뭐 270만 원 하면 3천 아니면 2700이 있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이거는 법적인 효력은 하나도 없어. 이거는 내 개인 정보 재산이니까 또 아무한테나 막 풀 왜 어린이한테 주면은 막 풀어버리면 내 거 날라가잖아. 매물이 날려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협조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구도 하나 이어놨지만 말 안 듣는다. 어쩌겠노?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늘어나요. 그죠? 말 잘 듣는 사람 이거 보다, 이거 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문구라도 이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듀얼 모니터로 쓰시라는 거. 아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카페, 메모장으로 만들어 써라.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나중에 메모장 제가 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공장 이제 들어옵니다. 자, 계약의 연속성. 여기에, 김포에,
그때 인강 들었나? 그 친구가 지금 평택에 와가 있던데. 예. 제 사무실에서 거의 6개월인가 있다가 나왔어요. 계약 3건입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장은 연속성이 있어요. 계약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연속, 잘 없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사갖고 들어갔다. 기존 아파트 팔으면 그 근처에 부동산 내놔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장은 아니야. 자, 여기 이 기존의 공장이 이 상호가 에이스테크라는 그 공장입니다. 이 사람 공장을 사달라. 사연도 많아. 파는 사람이 장난을 몇 번 쳤어. 사장님, 그 사람 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사장님, 그러지 말고 막 200평 찾다가 400평을 찾는 거야. 아싸! 재수. 그래, 어디? 부산에 또 근처에 그 강서구로 해서 내가 400평을, 386평짜리를 내가 계약을 딱 시켜줬어. 자, 이걸 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은 90% 대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90% 대출을 했어. 이 공장을 팔아서 빨리 부채를 상환해봐야 이자가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선생님, 저거 좀 빨리 팔아주세요. 자, 이거 하나 매매 매수를 해주면서 매도 공장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 이제, 매도 공장, 그 시간이 한 보름 이상 걸려서, 다다닥 했는데, 아, 이거 내 돈을 구역점 거풀어주세요. 이건 좀, 이러다. 그건 깎아줬어요. 예. 그래, 이제, 요거 또 매매를 또 시킨 거야. 두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을 일하다 보면 계속 연결돼 갑니다. 열심히 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매물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라는 건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진짜 바빠요. 저녁 8시까지 해도 모자라. 그러다 블로그까지 써야 되지 않으면 바쁘다니까.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이걸 매매를 시켜줬어. 매매를 시켜주니까 매수자가 자기 아들, 작은 아들 공장, 자기 공장은 있고, 작은 아들 공장을 대비해서 한 개 사놓을 거다. 아, 이러면서 우선은 임대 놔주세요. 아싸, 또 물건 또 하나 생겼다. 그래, 임대까지 했다, 이거. 왜? 연결해서 세 건이 연달아 이러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걔가 한 건 하면 신경 놔버린다, 이거. 나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해주면은, 어쨌든, 연결돼가 하고 하면은 정신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광고할 때도 나오겠지만 현수막을 이걸 팔아달라고 현수막을 하나 걸잖아요. 그죠? 광고 블로그도 하고 물론 하겠지만 현수막을 이렇게 걸면은 현수막 한 장에 전화가 몇 통 올 것 같대요? 기본적으로 최소 10통 이상 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저 정도 이 정도 규모의 매수 희망자가 10명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러면 그거 내가 다 시키면 나 빌딩 짓고로 못하잖아요. 하지만 매물을 확보할 수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장님 명함 하나 부탁합니다. 명함만 받아. 그럼 어디 있는지 확인해. 그러면 그 공부서류 쫙 열어가지고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이 사장님 공장 그럼 얼마 정도 이래갖고 그 주변의 시세까지 파악도 해보고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내가 계약을 못 시켜서 다른 부동산에 계약시킨 거야. 아무 전화, 아, 사장님, 뭐, 아직 공장은 어떻습니까? 공장 구하셨습니까? 그런데 아, 예, 구했습니다. 어디를 구했어요? 어디 구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내가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존 공장은요, 있는 났습니까? 아니요. 그거 뭐, 그것도 팔라고. 그럼 저도 손님 붙여서 되겠습니까? 물고 끝난 거야. 맞죠? 내가 계약을 못 시켜도 매물 확보가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내하고 인연 닿은 사람 무조건 그 사람에 관련된 매물 다 확보해야 돼. 나중에 매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또 이제 이 공장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현재 공장을 500평짜리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저것도 저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만드는데 한 개 회사에 이걸 발주 추진 절대로 안 씁니다. 왜? 이 한 개 회사가 노조 파업이 일어나 보면 현대자동차 라인이 써버리거든. 그럼 생산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회사를 최소 10개, 20개 회사한테 줘. 발주를 준다. 만약에 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면 20개 회사에 니 500개 만들어. 다 500개. 이렇게 발주를 그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든지 노조 한다든지 이래갖고 막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자꾸 단가를 깎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깎지 마세요! 하고 달라들잖아. 잘라! 틱! 잘려! 그럼 그건 지금 뭐, 그 업체는 자, 그, 현대자동차 납품 못 해. 그러면 이제 그 500개가 펑크 난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관련 19개 업체에다가 나눠주든지 한 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기존에 500평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지가 500개 만들었어. 500개가 더 들어왔어. 우짤 건데 기계도 없고 공장도 없고 소장님 돈이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빨리 임대 구해주세요. 산다 소리는 안 해. 돈 당장 없으니까. 빨리 구해주세요. 막 숨 넘어가듯이 얘기해요. 그럼 뭐, 인근에 있던 거든지 뭐든지 그 공장을 하나 소개를 해주면은, 자, 마음에 들었어. 계약을 해. 하다 보니까 공장을 두 개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운영비가 배로 들어가요. 배 이상 들어가. 예를 들어서 A 공장에서 100만 원이 들어갔다. B 공장 100만 원 들어갔다. 두 개를 합치면 150만 원, 110만 원만 하면 될 거를. 왜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물류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하, 소장 힘들어 죽겠다. 2년 딱 지나면 거의 그 소리 나옵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제 한 대 뭉쳐야 되겠다. 딱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럼 몇 평짜리? 500평, 500평이면 얼마? 산수 잘한다고 또 1000평 또 이래라. 그거는 그때는 1500평, 2000평 접근합니다. 아, 이건 너무 큰데? 이러면, 나머지는 제가 임대 놔드릴게요. 딱 또 이렇게도 해요. 말하기 나름이다. 금액만 접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공장 확장할 때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매물이 확보되는 거는 여러 방법도 많고, 이거 왜 자꾸, 이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공장은 계약의 연속성이 치는 게 있으니까, 다른 매물하고의 차별을 하면 됩니다. 자, 특성.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1차 벤더라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제일 첫 번째 납품하는 회사를 1차 벤더라고 합니다. 저런 공장들은 거의 다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2차 벤더, 1차 벤더에 납품하는 회사를 2차 벤더라고 그러는데 그 공장도 거의 다 공장 등록하는 게 거의 대다수다. 그런데 그럼 공장 등록도 뒤에 광고 설명을 하겠지만 공장 등록을 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공장을 하면서도 공장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체, 공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무조건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공장 등록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면 그게 10건 중에 제가 이제 해보니까 10건 중에 10건이 다 공장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10건 중에 3건, 4건 정도가 공장 등록을 요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들어간 것은 필수로 공장 등록 다 해야 되고 아시겠죠? 네. 이거는 하나 혹시라도 적어놓으세요. 중개사고가 한번 났던 적이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 책을 이 책을 샀는 사람이에요. 저 김해에 있는 사람인데 책을 샀더라고. 제가 책을 샀는데 뭐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토지를 30몇억짜리를 하나 계약을 했는데 이거 어떤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새한 거야.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5년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은 혜택충을 다 이렇게 추징당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30몇억이니까 3억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업체가 그 산업단지에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죠? 분양을 받아가고 들어가고 건물도 짓고 소유권 이전 다 하면서 산업단지에 공장 등록이 완료된 날 이후부터는 매매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 짓지도 않은 땅을 매매시켜서 돼야 안 돼? 집 딱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집에 잠수함 있어요. 이랬네. 잠수함 큰 거 타고 좀 내려가 있어. 타기 전에 우선 이쪽 저쪽 당기면서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싹싹 빌어봐라. 안 통하거든. 잠수함 타라. 타면 누가 해준다? 협회에서 해준다. 맞죠? 협회에서 국회에서 공제 조합하는 거야. 공제 가입하는 거야.
공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보증보험이 있고, 우리 이 한국공중회사협회의 공제가 있잖아요. 공제가 조금 비싸죠? 설보증보다는 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예, 저는 어디에 들 것 같아요? 협회 거지, 당연히. 왜? 내가 이 말로 옮기면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의 공제는 회원을 위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건 국토부에서 인정한 거니까. 비싸. 조금 비싸. 그런데, 이게 사고가 딱 나면은, 서울보증보험은 바로 재산 압류부터 들어가고 신불자 만들어버립니다. 왜? 자기는 영리 사업이니까. 그런데 협회는 기다리. 제가 대의원할 때 공제의 분과에 있었거든. 한번 보자. 봤어.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판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2억짜리 사고가 났다고 해서 2억짜리 전부 다 물어줘라. 이게 없다, 이 말이지. 몇 대, 몇,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는 판사가 영세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8대 2, 공인중개사 8 안 합니다. 건물주, 네가 네 건물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럼 왜 공인중개사, 니는 왜 이 설명 안 했냐? 하면서 8대 2, 7대 3 정도 때려요. 그럼 30%를 협회에서 물어줬잖아요. 이제 그때 가고 돌아서 갖고 이렇게 이제 구상권 내놔 이라고 예? 그것도 내놔도 내가 돈 없는데요 이러면은 그럼 이 나는 낼 수는 있나? 분할 납부도 가능해. 지금 돈 있는데 죽으면 다 줘야 돼요. 따이나면 깎아도 줘. 압니까? 내 말 못 알아듣는 거 같네. 사투리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할인도 해준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한 몇만 원 좀 싸다고 해서 설보증보험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여러분들 아직 제일 그 리스크가 큰 게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거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는 그렇게 가입했으면 좋겠다. 저 설명 잘했죠? 제가 그걸 대응했다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이제 입문이라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뭐 꼭 임대가 아니고 바로 매매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화전동 계약 세금만 하면은 그냥 노젓고 갑니다. 처음에는 노 이리 저든 저리 저든 뱅뱅뱅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막 할 때도 있겠지만 한 세 번 정도를 딱 해보면요 제가 느꼈어요. 강의를 해주고 막 침을 많이 합니다. 가다 계약을 했어. 계약에서는 이 맛있는 거 사주러 온나 이러는데 오는 사람도 와요.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제 연락이 없어. 왜? 이제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느낀 게 그거예요. 지혜를 몰라. 어른이 먼저 그 와가 공장에 저는 차를 몰고 뺑뺑뺑뺑 못 찾아가 뺑뺑뺑 돌고 있는데 안 오고 뭐예요? 아, 전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아, 이래. 난 내비가 너무 고마운 거야. 아, 근데 내비보다 알고 바로 가는 게 왜 지름길로 가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 내가 이 지역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 하면 그 반경 5매 5km 이내는 바삭하게 지를 잊게 됩니다. 우리가 발품 팔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변 지를 익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같이 했는 동기가 하나 있어. 근데 공부는 같이 했지만 자격증은 뒤에 따서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업을 딱 했다. 술 한잔 하러 오세요. 아싸! 이렇게 가서 술 좋아하니까. 아, 그래, 갔어. 그러니까 뭐 개업하는 사람이 이미 튀어나와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 나 주택을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어쨌든, 아파트 단지 앞이라서, 1년 동안 회비를 내래. 1년치를 내놓고, 1년 동안 공동중개는 안 된대. 안 되고, 1년 지나야 회원으로 가입해서 공동중개를 풀어준다. 이런 좀, 그래서 내가 이랬지. 예. 아니, 우리 공인중개사에, 근생 갈로열고 재소업소 일하듯이, 공인중개사에 갈로 열고 공장,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그것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여기서 걸어서 5분만 내려가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 빼까리 알아들은 사람 널리 있다 이거지. 에이? 널리 있는 게 공장인데 왜 아파트만 고집하냐. 공장 가르쳐 달래. 내가 그때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이제 경험이 7년 정도 나는데 이제 나도 아리송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내 하는 방식대로만 해봐라. 이래서 해가지고 3천에 300 양타를 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공장에 탁 이제 광고를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처음부터 바로 막 주인 작업이라면은 그 부동산하고는 절대로 공동중개 안 된다. 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제 손님이 있는데 없어도 거짓말. 꼭 계약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손님이 있는데 혹시 공동중개 됩니까? 하고 똑똑 해봐. 노크를 두드려 봤어. 나는 공동중개 안 합니다. 탁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주인 작업이야. 일단 나는 예의를 갖췄잖아요. 그죠? 했는데 탁 문을 닫아가고 안 와. 이래요. 주인 작업 쉽다.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주인 작업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 이제 니네 한번 해봐라. 어떤 식으로? 딱 기다렸다가 점심 안 되면은 조그만들이 쫙 어딘가는 밥 먹으러 간다 이거.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따라가봐라. 딱 보고 아 절로 가는구나. 조그만들하고 같이 들어가지 말고 근로자들하고 같이 들어가지 말고 다 먹고 딱 나올 때쯤 되면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들어간다? 관리 파트들이 들어간다. 현장 파트 근로자들하고 같이 절대 잘 안 들어간다. 현장 파트 사람들이 싹 밥 먹고 나가면 뒤에 관리 파트가 싹 들어가더니 관리 파트 속에 대표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대. 그래, 대표 없어도 돼. 그 식당 아주머니,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이 거래하는 그 공장에 경상도 또 말입니다.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사가야 알고 있어. 진짜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가르쳐 주나? 안 가르쳐 줘요. 그래, 이제. 담은 밥그릇 같은 여성이니까 좀 이렇게 채워주는 척.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한산 할 때 되니까 물어보고 막 이럴 거. 작업과 주인 작업. 싹 다, 전화번호까지 싹 다 받았어. 끝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제 주인 작업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몰라. 자, 그러면은 자네는 이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면 걸고 없으면은 전단지 갖다 붙여라. 불법입니다, 사실은. 저부터 갖다 붙여라. 도배를 하더라고, 도배를. 가르쳐 주니까. 한 500장 붙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붙이니까, 그 효과 크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손님이 확보돼서. 계약을 하자는데. 뭐, 어째 할지 몰라요, 아마. 또 그래, 아마. 특이하고 어째 해. 할아버지까지 싹 다 해줘서. 내 하는 방식대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계약, 3천에 300. 얼마입니까? 중개보수가? 297만원. 맞죠? 397, 397. 다음에는 297만원.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깎아달라 할 거 아닙니까? 점! 이러면서 깎아달라. 이래야 돼. 그래, 내가 또 묻는 거야. 얼마까지 깎아줘야 되냐? 열어줘야지. 그러면서 250까지 하고, 세금계산서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얘기해라. 이래서, 250을 받아서 임대계약 한 건에 500을 벌어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팅팅 튕기다가 하나니까 헤딱 돌아봤네. 지금 이제 제법 짬밥이 찼으니까 내가 11년차 됐겠죠, 그죠? 7년 뒤에 시작을 했으니까 공장 전문가 돼 있다 이게. 여성 잘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왜 그러니까 맛을 봤다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임대라도 아파트하고는 뭔가 차이가 나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공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있든 백날 강의, 여러분 강의 듣는 거 좋아요. 듣는데 잘 기억했다가 실제 자기가 계약을 한번 해봐야 맛을 봐야 됩니다. 안 보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자, 왜 있든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내가 뭡니까?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을 활용해서 내 주변에 경험이 있는 업소가 어느 업소가 있는지 엄지수 하나 들고 와서 소장님 제가 요 얼마 전에 개설 등록했는데 인사 한번 왔습니다. 디밀어. 그런 사람 이래 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하다 보면 공동중개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중계는 밥을 먹고 살아. 우리 이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돈 버는 사람 부동산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뭘 손을 댔다? 개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분양. 분양이라 하니까 막 몇천 평 아니야. 그냥 2, 300평짜리 하나 사갖고 조그만 공장 짜고 홀복 1년치 중개보수가 생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분양이지만 처음부터 여기 손대는 사람은 망한다. 왜? 여기 몇 평짜리가 지금 현재 분양은 수지 분석도 아직 안 해보고 아 분양이 개발이 되니까 아 나 저거 해야지 바로 하는 사람은 내 말 듣고 이해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어느 정도의 중개, 공장 중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캐리가 좀 뭐 그게 1년 되는 사람도 있고 3년 되는 사람도 있고 5년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예, 저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또 파일도 내가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접근할 때 그거를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요.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 내가 이 색깔 좀 저 붉은 분홍색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또 꿈쩍쭉하게 나오나? 그거는 분홍색 나와 있죠? 그래, 내가 다 그 색깔 그냥 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컬러를 할 때는 중요하니까. 다른 건 파랗게 하다가 요것만 빨갛게 했잖아. 빨갛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분홍색으로 할 때는. 자, 여기 매물 접수하는 걸 여러분들 오늘 이걸 파악을 하면요. 오늘 수강료에 만 배 이상을 끊질 수 있다. 맞죠? 눈 딱 뜨고 보세요. 아시죠? 자, 그 꼭 그 공장은 중개 사무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가면 좋겠죠. 매물 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 공장은 뭐 차로 운전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 뛰면서 매물을 접수를 받는다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장 소유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자, 요 아까처럼 공동 중개하면서 100평짜리 공장을 찾는데 임대 공장을 하나 찾는데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세 개를 막 전화해 가지고 물건을 놨다. 한 개씩 받아도 세 개 생겼잖아요. 자기 물건 갖고 있을 것이고 없어도 막 급부이고 세 개가 생긴 거예요. 매물 하나를 찾는데 세 개의 부동산에서 물 세 개를 받았어. 그럼 정리 안 되면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모르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항상 어느 부동산 몇월 며칠 날 받았다는 걸 명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매물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반띠. 중개보수 한쪽만 받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상대 부동산 물건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돈 안 되고. 어쨌든 물건 접수하는 방법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을 통한 접수.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계약된 사람이 또 이렇게 해달라. 계약된 사람이 또 해달라. 연결되고 전화 이렇게 문의했던 사람의 공장도 임대를 접수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매개체를 통한 접수. 저거는 이제 그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건 조심해야 돼. 저거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주인이 현수막 하나 딸랑 걸어 놔놓고 당신한테 의뢰도 안 했는데 계약되고 난 뒤에 당신한테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내 중개보수를 왜 줘야 되냐 이제 이런 뭐 당 묻고 뭐 낸다 그런 오리발로 한 번씩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항상 중개하기 전에 계약을 여기 맡겠다 싶을 때는 사장님 제 손님이 있는데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오, 하세요. 이러잖아요. 녹취 다 해놔야 돼. 하면서, 저희들이 계약되면 중개보수 주실 겁니까? 딱 따져야 돼. 계약하기 전에 따져야 돼. 그걸 녹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장님 보십시오. 그때 준대에서 나를 계약시켰고, 주셔야지. 이렇게 따질 수가 있대. 안 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했다. 난 당신한테 내놓지 않았네. 못 받는 경우 많아요. 빌비재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으세요. 저거. 그거는. 아이고 참아 이랬지 말고 그거는 진짜는 한쪽 받을 수 있는 걸 양쪽 다 받게끔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꼭 해야 돼. 정보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거. 자 이제 5번 건설회사 담당자로부터 접수. 저거는 별표 5개. 제가 이제 저는 목소리 힘을 상당히 넣습니다. 사인도 길어지고.
건설회사가 공장을 짓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이제 한 20, 30년 된 오래된 공장 있잖아요. 흐름한 공장. 그, 철근 콘크리트대로, 발음이 안 돌아가지? 우리 좀 채우고.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은 옛날 공장. 그런 공장들은 중간에 기둥이 많거든. 불편해요, 사실은. 그런 요즘, 옛날에 신발하고 뭐 이렇게 방직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했지만 요즘은 거의 다 막 확 밀어버리고 철골, H-beam 있잖아요. 그죠? 그거 세워서 판넬 갖다 붙인 게 그래서 철골 판넬조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런 공장은 중간에 기둥이 없어. 층고도 높고 상당히 좋아요. 그런 공장들은 이제, 예, 철근 콘크리트 공장을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짜리를 공장을 갖다가 흐름한 공장을 삽니다. 이렇게 사서 이걸 이제 분할을 해요. 여기도 도로가 이래 있고 이래 겁니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통하겠죠, 그죠? 자, 그림만 봐도 공장이 몇 동 나옵니까? 10동 나와, 10동. 매물이 한꺼번에, 노다지야, 노다지. 10개 쏟아졌잖아요, 그죠?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 10개가 쏟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부산에 은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공장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게 200평짜리야, 전부 다. 자, 쫙 이래, 다 똑같아. 내 손님이 300평을 오네. 아, 머리 또 찌느리게 한다. 자, 300평을 하는데, 이게 시작을 할 때는 이 도면이 뭐다? 그림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내 손님을 200평도 되고 300평도 되고 두 개 합쳐버리면 400평도 되고 500평도 되고 얼마나 선택폭이 많다 이 말이죠. 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설회사의 이 도면을 이런 부지에 오래된 공장을 매매시켜주면 내가 제일 먼저 도면을 거머쥐잖아, 그죠? 물건자가 될 수도 있고, 되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분할을 어떻게 하려니까 그 도면을 빨리 입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 있는 지역에 1432평을 갖다가 계약을 했는데, 이 1432평에, 이제 이 계약하는 중에, 그 안에 임차인들이 18명이나 있었어요. 18명. 아주 오래된 공장이야. 주인이 수리도 안 해줘. 그런 공장에 이제 건설회사가 이 사가지고 제가 계약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이제 명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임차인들, 그죠? 제가 자처를 했습니다. 사장님, 건설회사 사장한테. 사장님 직접 가고 지원들이 가면은 저 더 안 빚을 거니까 제가 계약을 했으니 제가 명도를 하는데 협의를 받을 테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해주시려고요. 내가 일부러 자처를 했다니까. 왜? 여기 안에 있는 임차인들도 다 내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대출받고 하면 다 진행해. 임차로 가든지 자가공장으로 가든지 내가 그 안에서 임차인들 18명 중에 자가공장으로 간 사람이 2명인가 내가 했고 그것도 333평. 오, 커요. 했고, 임대 두 군데, 그 전체 다는 못하지만은, 그때 18명 중에 4명인가 5명 계약을 했다니까. 자, 그러면, 매수 손님까지 확보했잖아요. 내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건설회사에서 돈을 보상도 해주는데, 그래, 뭐, 다 줘야 나 나간다. 이러면, 그럼 당신 알아서 해. 난 내가 계약시켰으니까, 내가 중간에 이 정도로 하면 당신네들한테 조금 이전비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나섰는데 내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왔는데 내보고 이러면 당신 알아서 해야지. 저쪽에 건설회사는 뭐가 있다? 변호사가 뒤에 딱 받치고 있다. 당신 한번 붙어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사장님. 도장 찍어. 도장 찍어주고 딱 비워주는 순간 뭐 명도 확약서를 받아놓고 받고 거기다가 도장 찍고 자기 받을 계좌번호 하나 딱 주고 인감 하나 딱 붙여서 명도가 확인되는 즉시 돈 입금 신을 주는 거 내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비워줬습니다, 사장님. 돈 쫙 꽂혀. 똑같지는 아닌데 협의를 봐서 이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임차인, 매수로 돌아서 자가로 돌아서 사람, 임차로 간 사람 계약했죠. 1432평을 다시 이제 공장을 짓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덟 동인가 지었는데 제가 세 개를 똑똑히 해야겠어. 신축 지은 거.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제가 그런 경험이 한 거니까 왜든 이런 도면은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계약이 됐다 이러면 이제 요거 빼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아, 얼마든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중개 보수가 어기넘어간 사람 모르겠어요. 물론 한 건 해가 큰 거 해갖고 한 건 해가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 석 달에 해갖고 한 1억 얼마가 들어오더라고. 왜? 매수도 양타니까. 건설회사는 0.5%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는 이제 0.5%도 거의 다 받았는데 건설회사도 0.5지만은 저런 게 200평, 200평, 200평 한 몇 개를 해버리면은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니까 소장님 중개 수수료 결제 났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그래 또 그래 돈 넣으세요라고 싹 닦고 싹 돌았으면은 그건 못합니다. 그래 원래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이 이건 많이 하잖아요. 자기 돈도 써. 그렇듯이 나도 썼지. 이것도 내 사업이니까 내가 회식하면 시켜줄게. 가자. 너그 사무실 지금 다 불러. 막 소장님 그 대패 삼겹살 먹어도 되는데 내를 몰라봐. 이러면서 한우하는 그 혹시 여기는 있는가 모르겠다. 국제식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한번 빵 쏴줬어. 얼마로 생각했을까요? 저거 직원들 여직원들 세 명 뭐 계장 뭐 하고 막 이래갖고 한 여덟 명인가 왔더라고. 내가 한 6, 70만원 생각했거든요. 많이 묵대. 94만원 나왔어. 그건 100만원 난 썼는데 괜찮아요. 절대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게, 야, 건설회사 아가씨들이 술 진짜 많이 먹더라. 와, 옆에 막 병이 찐나리비 서는데 고기도 많이 먹고, 그 팩으로 이렇게 막 올리, 갖다 놔놓고 직접 꼭 먹잖아요. 팩을 이리 채워놓는 게네. 그래, 나와서, 그 도로 반납하고, 그거 또 쪼잔하고, 너 집에 가. 그래, 한번 쏘고 나니까, 직원들이, 저거, 사장 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내 편. 우리 사장님 알면 안 되는데, 예. 사장님, 절대 이건 비밀 지켜줘야 됩니다. 아, 그지 않나? 그지. 정보가 또 우리한테 재산이잖아요. 어디, 어느 거 하나 계약이 돼가지고, 내일 도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무실 갑니다. 그, 혹시 뭐 도면 같은 거 없어요? 도면 하나. 왜? 계약했는 부동산도 도면을 확보하지만, 그런 정보에 의해서 나도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맛을 봤다. 여러분들도 간접 경험을 해서, 이런 이제,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공장 매매도 한 건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임차인들 내보내고 뭐 계약시켜주는 것도 또 뭐 두 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임차인 수대로 다는 아니지만 최소 4분의 1 정도는 매치시킬 수가 있다. 또 끝났다. 새로 또 지었다. 지한 신축에 또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연달아 아까 이 계약이 6순간 아까 봤죠? 충분히 발생한다. 공장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라는 거는 이제 땅 고르기 작업 아닙니까? 그죠? 그죠? 공장 지역에 토목공사를 딱 하고 있으면은, 이제 공장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공사 현장을 가서, 아, 여기 지금 현재 뭐 짓습니까? 뭐 창고 짓습니까? 공장 짓습니까? 아, 공장 짓는데요. 직접 서신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 사람들 이런다. 그러면 혹시 제가 공중에서 명함 하나 딱 주면서, 현장 사람 필요 없고, 아, 그 여기 담당자 좀, 전화번호. 문자 끝나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은행 관계자. 자, 아까 공장은 90% 대출, 80% 대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90% 80% 대출 하게 되면은 사업이 조금 삐끗거리면은 거의 부실 채권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부실 채권 NP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게 부실 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든 삐끗거리면은 자기네들도 저기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면은 은행 사람들 피곤하거든. 곤란해진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고객들한테 아무 백날 날려봐야 우리만큼 매수 손님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지. 그 지점 전체에다 빵 뿌립니다. 그래도 없어. 주택 많은 그 지점에 뭐 뿌리봐야 뭐 허팡이지. 공장 지역에는 이렇게 통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은행 지점장하고, 요즘은 은행 지점장 뒤에 앉아가고, 회전하자 삐삐 돌리면서 있는 시대 아니죠, 그죠? 막 우리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사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저걸 법인카드로 막 씁니다. 쓰면서 계약권 있으면 좀 연결해 주이소.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 소장님. 우리 지점권은 아니고, 요런 게 하나 떴는데, 소장님 한번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럼 뭐, 그게 진행되다 보면은, 대출은 내가 어디에서 한다? 여기서 해준다. 그 사람. 내한테 보내준 사람하고 진행하지. 그 지점하고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뭐 노리는 게 있으니까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오는 거는 뭐, 연락처, 담당자, 뭐 규모, 금액 싹 다 나옵니다. 주인장 다 되어놓은 거 넘어오는데, 그 은행 사람은 중개업자가 안 하니까 중개업자 줄 필요 있다 또. 그럼 나중에 내가 사례 준다 해도, 아, 우린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술 살게. 그래, 한번 지죠. 그러면 자꾸 또 날려줘.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 은행 관계자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계약자. 여러분들이 계약을, 공장은 주택하고 달라서 계약을 한 건 할 때 열과성을, 열과성이다. 뭐, 나도 내 혼 싹 빼주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존 공장 사는 스타일하고 내 하는 스타일대로만 해주시면은 그 고객이 영원한 내 고객이 됩니다. 왜? 별거 아닌데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제가 그 주택을 전문하는 부동산하고 공동중개를 딱 이래 보니까 계약서 자체를 흑백으로 인쇄를 하고 두 번째 표지가 없어. 아, 그 종이 한 장 더 들어가는데 거의 안 하더라고. 그 앞에 표지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런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약서 딱 끄자면 MS 부동산 팍 바로 떠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책 자금 막 이런 거 하면서 우리 했던 그 업체에 도움 되도록 해줬어. 무조건 전화 옵니다. 내 걸 저장을 해놔버려 그 사람들이. 이거 안 열어봐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돼서. 기존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아닙니다. 아까 이 주택은 2년 뭐 이렇게 전세 같으면 2년 이래 간다 하지만 공장은요 발주 떨어진 것 그 다음날 또 전화 온다니까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기존 계약자로부터 올 때도 있고 자기가 공장 안 구하면은 공장이라는 게 자기가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납품 받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까 1차 밴드 2차 밴드 이래 했지만 그런 것처럼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고. 그럼 자기네들끼리 막 같은 업종이니까 회식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느 공장이 공장 구한다던데 정보를 싹 줘요. 그러면 아 사장님 그분 나한테 좀 소개해 주소. 끝났지 뭐. 그러면은 내가 광고해서 내를 찾아오는 손님보다 그 저가 믿는 그 회원들끼리의 소개를 해서 보면 어느 신뢰도가 더 높을까요? 소개받는 게 더 신뢰도 높다니까. 아, A라는 사장님 소개로 찾아뵙습니다. 딱 가보면은, 들어주죠, 들어주죠. 커피 한 잔부터 끓여주고. 이제 두 잔 먹는데 또 준다. 물 주소 마. 그냥 물 먹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입수, 접수받을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계약처. 그렇죠. 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공장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은 뭐, 자꾸 노후화가 돼 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택처럼 물 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 보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대. 공장 수리 보수하는 사람들도 그 공장 돌아가는 거, 아까 식당 못지 않게,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공장 어디로 간다 하고, 어디로 이사간다 하고, 막, 지금 뭐, 이 수리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무슨 계획이 있다 하고, 뭐, 그거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이 어디 뭐 임대 구한다 하고 막 이래 하면은, 일부 찾아갑니다. 알고 갔으니까. 백발백중이죠. 물건 그대로 접수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현수막 하나 그러는데 전화오고 막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광고 중에 매물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내가 계약을 못 시키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하여튼 뭐, 나머지는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욕심을 내는 게, 그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5번, 건설회사 담당자로부터 접수. 저게, 왜? 이런, 장점을 많이 있다, 이거. 안에, 임차인들을 이렇게 매매, 자가로 돌리고, 임차로 돌리고, 또 이거 통매매도 하고, 분양해서 또 신축해서 하고, 노다지가 쏟아지는데. 앞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죽는 사람이 임자잖아. 그죠? 빨리.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주인 작업을, 하는 게, 공장이 주인 작업 내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가 이래 있어요. 준작업을 이래 하다 보면 공장은 딱 가보니까 현장에 그 공장이 옮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끌라고? 에이, 끌라고? 어, 그럼 큰일 났나? 그 공장이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작업을 하고 있어, 공장에. 아, 사장님, 공장 뭐 이전하신다면서 이러면 이전할 것도 정보를 하고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어, 이제 그런데, 예, 이전해 가버렸어. 공장이 텅 비었어. 와, 텅 비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를 딱 보면 간판을 아직 안 떼가서 간판에 뭐가 있다? 연락처가 있다. 상호도 있다. 상호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맞죠? 작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짠돌이가 돼서 뭐 간판까지 다 떼가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공장, 빈 공장에 건물만 덩그리 있어. 문 잠가놔서. 그래, 탁 찍게 이래보니까 공장이 텅텅 비었어. 그럼 어찌해야 될 것 같아? 손놔야 돼?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등기 부여를 보면 주소가 다 나와요. 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찾아갔을 때 항상 그 사람이, 아, 오셨습니까? 내가 기다릴게요. 이게 없거든. 가면 뭐 없어. 없길 더 원해요. 왜? 괜히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러면 퇴짜 당해보면 피곤하니까.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뭐, 들어갈 때 막 비밀번호 눌려야 돼요. 입구부터 그렇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가만 기다리. 유치원 나오는 아이가 가만히 쫄쫄쫄쫄 들어가. 샥 들어가. 딱. 그러면 등기부에는 뭐가? 몇 동 몇 토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안에만 들어가면 그 얼마든지 들어가. 띵동 해봐. 사람 없어요. 근무 일과 시간에 가보면 거의 없어. 그러면 아,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게 아니고 요런 문구를 하나 준비를 한다. 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집은 공장 매각관에 방문 들었습니다. 부재 중이라서 근데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벌써 알잖아. 자기 거니까. 그럼 붙여놔놓고 와. 분명히 일로 옵니다. 어제 왔다 갔습니까? 이러면서. 아, 예, 예, 예. 아, 그럼 버떡 저장해놓지. 버떡 저장해놓는데. 버떡이 아니고 빨리. 알아들었죠? 요거 말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밑에 거 있죠, 그죠? 요거 요런 것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법인 같은데 이렇게 법인 같은 건 집에 찾아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요렇게 요 QR코드 만들어놨죠, 그죠? 여러분 요즘 QR코드입니다. 만약에 무슨 공장을 구한다 이러면은 이거 스캔하면은 제 블로그에 있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막, 옛날에 막, 블로그 주소 막 가르쳐주고, 안 칩니다. 누가 그렇지노, 요즘. 안지. 그냥, 슉, 갖다 대는 거. 바로 가면 링크 탁 걸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줘야 된다. 요즘, 이것도 요즘 조금 있으면 바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챗, GPT가 하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나중에.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존 방식은 여러분들 써야 됩니다. 알고, 업그레이드 쉽게 가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물건 작업한다고 내 때문에 춥죠? 내가 벗어드릴까? 추워버린 것 같아. 좀 올리나 그럴까요? 메모를 접수하러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소장님, 그 대표가 보기에는 내가 18년을 했는지 한 달이 됐는지 몰라. 대화를 이래 해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가야 되는 게 그 주변 시세. 에? 이런 거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 그 어떻습니까? 아, 이런 건 이제 100%는 뭐 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 근데 뭐, 대표님, 사장님, 내가, 근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거밖에 더 있나? 폐기.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또 잘하는 옆에 부동산하고 같이 해서, 그걸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문구를 준비를 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잡아요. 같은 매물을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매물 접수가 돼야 돼요. 왜? 못 모르고 탁 하니까 내가 시세를 모르니까 그 대표가
내 공장 1,500만 원 받겠죠? 1,500만 원 받아주세요. 이러거든, 평당.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물건 탁 받아가 내가 탁 보고, 무슨 소리야? 1,200밖에 안 되겠구만. 나는 이제 감이 잡혔는데, 감이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오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할 때, 어느 지역에 누구가 간다 이러면은, 그 매물을 알고 있으면은, 미리 이, 부동산 디스코트 가면은 그 사전 그, 거래된 게 나오잖아요. 파악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2023년도인데, 2000년도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액을 똑같이 정해?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은 2023년도인데, 2000년도에 매매된 게 사례가 다 올라와 있어. 얼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개별 공시지가는 왜 열어봐요? 지가의 변동폭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걸 열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물은 뭐, 자꾸 우리 감가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토지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됐다면, 전체 금액이 그냥 상승률 대비해갖고, 아, 지금, 지가가, 3년 전보다 이만큼 상승돼서, 벌써 전문가 포스가 딱 나잖아요. 그죠? 3년 전에 지가, 보다는 요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보다는, 이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대화 되죠? 이제 밑은 떨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네. 맞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이, 예, 한 번씩 이제 그것도 업을 자꾸 해보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감이 잡히겠지만, 예, 자기가 하는 지역에, 예, 대략, 예, 시세가 얼마 간다? 그럼 시세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세라는 게. 그죠? 땅을 우리가 할 때는 그 표준지 지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표준지라는 게 있고, 표준지에서 떨어지 나오고 우리가 그걸 하는 게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맞죠? 하듯이 공장도 표준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 어떻게? 도로가 10m, 뭐 그쪽 지역에 거의 10m짜리가 많다 이러면 10m 공장에 이게 철골 판넬조로 해서 신축일 때 분양가가 얼마입니다. 그거 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해한 표징이 아니라서 뭔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뭐에 대비 표준이 하나 있어야 그거 대비해서 사장인 공장은 신축보다는 5년이 됐고 5년이 돼도 상태 참 좋네요. 이렇게 해줘. 아, 오래돼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은 내가도 별로 좋아 안 한다. 가서 마. 아, 이래 보면 튕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공장이 5년 된 공장치고는 어우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에는 뭐도 구신도 춤을 춘다 했다. 맞죠? 예, 그래서 5년 된 공장치고는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어우 호시도 걸려 있고 뭐 이리저리 이제 해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신축이 분양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은 뭐 1,300이 지금 분양하고 있으니 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이제 먼저 내가 얼마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망치잖아요. 지금 신축이 이래서 이제 기준을 하나 딱 설명하면 자기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공장이니까 자기 살 때는 분명히 싸게 샀을 거야. 그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이렇게 해서니 얼마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얼마 딱 얘기한다고 하면 1,300이 신축일 때 이래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 거는 1,250원 받겠습니다. 아, 그건 좀 세고. 1,200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조율을 조금씩 하는 거야. 1,200 받았을 때 사는 사람은 그래도 또 조율을 하고자 하니까 여기서 마지노선 얼마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매물을 딱 접수를 하게 되면은 뭘 갖춰요? 경쟁력을 갖춘다. 그래 해야 다른 부동산하고의 경쟁했을 때 주는 대로 받으면 계약 못합니다. 항상 튕겨요. 무슨 소리 하냐고 또 어디다 봤습니다. 저쪽 부동산이니 1,200 하는데 당신은 뭔데 1,500 하냐. 두 번 다시 안 찾아가. 소개도 안 해준대. 그러니까 그 이런 소개를 자료 조사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매물을 아까 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예를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집을 주소를 딱 넣으면은 아까 요 뭐라 했습니까? 뭐 카카오맵도 되고 뭐 아까 디스코도 좋지만 카카오맵에서
요렇게 탁 치면은 요 탁 공장이 나와요. 나오면서 밑에 요렇게 탁 떠. 상호도 나오고. 그 상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상세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홈페이지라고 또 되어 있어. 콕콕콕 찍으면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싹 다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도 접근합니다. 아시겠죠? 막, 그, 어렵사리 막, 이런 정보를 알면은, 막, 아파트 뚝뚝 때리고, 막, 유치원식 가방 메고 들었다 나갔다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라도 접근해 보시라고. 최소한, 뭐, 어쨌든, 인터넷 정보로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 하시라. 아시겠죠? 그게 좋습니다. 자, 여기 내가 이 공장이 1000평짜리를 구하는 공장이었는데, 한국 캐스터 산업이라고 대표가 여자, 아, 피곤하대. 이사하기 싫어서 안 할라요. 물건 구해줬는데, 안 하네. 진짜 좋은 걸 내 했는데. 여기 뭐냐면은, 옛날 말로 하면 구루마, 바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삿짐 센터 보면 막 밑에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 어쨌든 그래 들어가니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대표자 이름이 있어요. 무슨 숙인가 말은 요 숙자 들어가는 사람이세요. 우이씨 나 제일 싫다. 여기 그래가 전화번호하고 싹 다 나와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봐 한국캐스터. 막 이래갖고 공장 포함도 나오고 자기네들 홈페이지니까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어서 내가 캡처하는 것보다 더 깨끗해? 더 좋아? 이거 그냥 그대로 가갖고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대표 인사말 딱 이러면 또 그거 치고 보면은 또 뭐 사장 이름도 나오고 그 연락처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기계 비용을 생각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장을 배웠다라고 해서, 싹쓸이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솔직히 나놓고. 그게 뭐냐면은, 제가 부산에서 경기도 예주까지, 옛날에 행남자기 공장 아시죠? 여러분들. 그 공장이거든요. 여주 산업단지 안에 그 공장 한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매로 팔아달라고 의뢰가 돼서, 아, 부산에서 멀더라. 350억을 갖다 팔아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이래 붙여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180억이 나와, 감정가액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막 주먹구구식인 거야. 그럼 250억이 하면, 와, 100억을 넣을 짝도 아니까? 감정가액이 180억 나오는데 말 한마디에 100억이,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250억. 지금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 하면은 식탁에도 보면은 인조 대리석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만드는 공장인데 그것도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태국으로 이전해 가는데 공장이 이제 조금 비어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단기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와. 몇 평 모합니까?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그 3000평 넘는 건도 공장인데 공장 건물 하나가 3000평입니다. 그래.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그 보이주로 또 여주까지 갔대. 3번 올라갔다니까. 또 담당자 온다고, 또 대표가 온다고 해서 또 올라가고, 계약한다고 올라가고, 3번 올라가네. 계약시켰다니까. 2,400평.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아니에요. 도면 착 그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평당 3만원, 임대료. 보증금은 자, 아까 10배 아니고, 조금만 걸고, 이래서, 보증금은 1억 5천인가 2억인가, 근데 걸고, 월세가, 7,200만 원, 2,400평이니까 3만 원이니까 맞죠? 7,200만 원.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을 해서 중개보수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나도 다 못 받겠더라. 좀 찔리스. 그래. 다 요래 받았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우리 같이 올라갔던 소속 공유 중에서 하고 네 반, 네 반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큰 것 같으면 해야지. 의뢰도 됐고, 막, 손님이 또 있고 하면 가야 되고 하지만, 그 먼 거리에 비해서, 가성비가, 예를 들어서, 뭐, 150평, 200평, 이런 임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할 길하고, 4시간, 5시간. 그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건 판단은 본인이 하는데,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그 동네, 그 지역에, 공인중개사들도
저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싹쓸이하겠다 생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물건 빼러오는 이거 빨간 거 있죠. 그 좀 좀 우리 부산에도 그런 그 물건 빼러오는 지역이 있어요. 나 그쪽 지역에서 왔다 하면 일단 경계부터 해. 안 해, 아예. 부산에 보면은 서면, 부전동, 연산동 다들 사기꾼 같아요. 안 해. 그럼 왔습니까? 나는 잘 안 하고 이러면 보내. 근데 왜든 왜 그러냐면 상가는 해 보니까는 거의 소유주가 나면 물론 날아가 보고 없어. 그들만 그러니까 나도 꼬라비 있고 손님이 막.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돼. 뭐 나도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열심히 이 소개를 설명을 다 해주고 나면 물론 날아가 보고 없어. 근데 상가는 안 돼. 공장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공장이 참 편하다는 게 그런 면에서도 공장이 편하다. 왜? 계약이 되면요. 주인이 계약됐다고 연락 주는 데는 잘 없지만은 그래도 간혹 연락 주는 것도 있고 딱 가보면은 매매됐다든지 임대되면은 벌써 페인트 칠하고 달라져. 매물이 딱 현장 가보면 표시가 있어. 이거 계약하신 분입니까? 이걸 보면 이러면 깨끗나. 그럼 물건 팍 내려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 빼러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빼러오는 경우일 때는 공장 같은 거는 요 정도만 질문해도 대번에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물건 빼러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오리지널 수의자 공장 준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 정도만 해도 되고 여러분 진상 손님 하는데 처음부터 진상 손님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했다는 걸 다른 부동산은 몰라. 사장님, 이런 공장이 있는데 연방 이어서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 있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이 사람도 혹시나 싶어서 가본다 이거라. 이걸 계약해놔놓고 가보는 거야. 가보니까 그 공장이 더 마음에 들거든. 자,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상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왜 이걸 털어갖고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할 때는 웃고 계약하지만 나중에 이런 걸 대비해서 철저히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사소한 거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안에 그 건물 안에 상태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거 난 뒤에 나오니까 대하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내가 조금 띠말리기 시작하네 눈이.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해야 돼. 3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